스프링뱅크 증류소는 총 5가지의 실험적인 셰리우드 시리즈를 릴리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릴리즈는 버번 캐스크 7년,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 3년 숙성 버전이고, 이후 두 번째는 버번 6년, 팔로 콜타도 4년, 세 번째는 버번 5년, 아몬틸라도 5년, 네 번째는 버번 4년, 피노 6년, 마지막은 버번 3년, 만자니아 7년 숙성 순으로 출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모든 보틀은 동일하게 10년 숙성에 알코올 도수 55%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스프링뱅크 10 셰리우드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 스트렝스는 너무 많이 따랐는데? 리필 버번 캐스크의 7년, 프레시 스페니쉬 오크 페드로 히메네즈 혹스에 비해 3년간 숙성된 캐스크 스트렝스 알코올 도수 55%의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너무 많이 따랐지? 아. 진득합니다. 진득해요. 굉장히 진득한 느낌이고, 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상쾌하면서도, 아, 그 특유의 그 약간 레몬이랑 귤 같은 뉘앙스가 또 있어요. 아, 근데 또 샤리야. 아, 알코올이 조금 있어요. 알코올 치는 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뚜껑을 지금 땄기 때문에. 맛에서도 그 천혜향이나 이런 거 있죠. 천혜향이나 그 황금향 뭐 이런 것들 그 껍데기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약간 그 쌉싸름하면서도 새콤한 그런 게 좀 있고. 아, 이거 너무 다 마실 거야. 담릭할 거야. 그 피트가 있는데 피트가 그렇게 막 그 거북스럽지 않은 피트예요. 저 뒤에 이쪽이 실제로 이게 혀가, 이게 하면은, 이쪽에 그 이쪽으로 올라오는 스파이시와, 이쪽에 있는 스파이시와, 혀 아래에도 약간의 따끔따끔함이 있는데, 그걸 요 뒤쪽에서 이렇게, 그 피트!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살짝 있습니다. 근데, 아, 좋습니다. 스프링뱅크입니다. 스프링뱅크예요. 이 제품은 뭐 한정판으로 나왔죠. 앞으로도 나올 제품이 많은데 요 같은 라인업으로 해서 요런 라인업으로 해서 숙성 연수만 해서 다르게 나오죠. 그 피니쉬 캐스크하고. 근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지금 따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매운 건 있어요. 살짝 맵습니다. 살짝. 근데 이거 제 경험상 없어지는 매운맛이에요. 많이 줄어드는 매운맛이고 거기다가 스파이시도 있고 뭐 이런 향신료 같은 것도 톡톡톡 터지는데 그거는 아 이 약간 그 상큼하면서 이 포도 건포도 같은 요 건포도 건자도 요런 거의 느낌이 싹 잡아줍니다. 싹 잡아줘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